저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안 그래도 춥고 배고플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과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 버릇돼요, 그 지키신들이. 그러면 꼭 사람한테 의지하고. 저는 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갖고요. 환경에 뭐 나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동물의 어떤 가치 존중 뭐 그런 거 차원에서는 뭐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좋게 생각해요. 생존 능력을 키워야죠. 야생인데.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환경을 우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곧 우리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짐승도 좋아하니까. 옛날 시골에 살 때도 고양이도 키우고. 어찌 사람이 짐승을 싫어해요? 다 더불어 사는 거지. 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도 엄청 사랑하고요. 많이 많이 밥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좀더 위생적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사실 캣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끝까지 언제까지 책임질지도 모르고 또 주변 주민들도 그 고양이 뭐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뭐 감정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도 되고, 일단 저라면 캣맘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묘생을 책임지지 않을 거면 그냥 그대로 야생에서 살게 놔두는 게 좋지 않나. 끝까지 책임질 마음을 먹고 이사도 안 가고 그럴 것 같은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이사 가신 분 때문에 맡게 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뭐 고양이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주는 것도 고양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묘들한테 간식을 안 주고 아니면 네.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입장에서 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고양이도 많아지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 선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남을 생각한다면 그냥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걔만 안 주면 괜찮아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돌보는 이가 없어서 뜻하지 않은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 일명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의 삶과 건강을 돌보는데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름을 붙여주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예방주사도 마치고 중성화 수술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주인이 없는 고양이들이지만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반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인도적인 행위인지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들의 통제가 되지 않은 채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여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 쓰레기 봉지를 뜯어놓아 환경위생에 저해가 되고 번식기에는 참아듣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존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생의 묘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산적인 논의 없이 소중한 생명에 대한 찬반 논의만 계속한다면 혐오냐 이해냐에 또 머물고 말겠지요. 이해를 동반해서 그 어떤 동물도 피해받지 않은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와 인간, 넓게는 생태계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각 행정 단위별로 적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SSN 오기 느티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쩍 마르거나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 새끼를 뵌 암컷 고양이에게는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길고양이에게는 주면 안 될 것 같아.